중국에서 출발해 타이완에 거쳐 날아온 수상한 소포 속보입니다. 오늘까지 2천 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10건 가운데 7건은 오인 신고거나 상담을 한 사례였습니다. 혼란이 계속되자 관세청은 문제의 우편물과 발신 정보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통관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청환 기자입니다. 아파트 한쪽에 노란색 통제선이 쳐 있고 소방대원과 경찰관이 주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이 배송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관계 당국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5인 신고였습니다. 해외 우편물로 출동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서구의 아파트에서 들어온 것만 되게 여러 개거든요. 오늘 낮 충남 천안에서도 타이완발 국제 우편물에서 가스가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확인 결과 가스나 특이사항은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일 울산에서 타이완발 소포를 열었던 복지시설 직원들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흘째 전국에서 관련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오늘까지 2,058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645건을 수거해 정밀 분석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폭발물이나 유해물질이 확인된 사례는 없습니다. 문제의 소포들이 타이완을 거쳐 중국에서 발송된 걸로 드러나면서 타이완 당국도 관련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우리나라 우체국에 해당하는 타이완 중화우정은 인증된 업체의 위탁운송만 받고 허위신고 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관세청도 미확인 국제 우편물과 발송 정보가 같거나 비슷한 경우 통관을 보류하는 등 긴급 통관 강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외교부는 중국 당국과 지방정부에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중국 측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